학생도덕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하고 이러쿵저러쿵 해도 저는 절대적으로 정도만 거둘 겁니다. 절대적으로 정도만 거둘 거고 인기 영합주의에 편승해서 개인들 재산이 뭐 박살나고 뭐 가정이 파탄나고 이렇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돼.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 흐름이 제가 위험하다라고 한 이후에 전부 다제 말대로 되고 있죠. 이렇게 위험을 지금 감지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기훈TV 저밖에 없죠. 개인들이 대장에 노출이 될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88,000 때부터 해서 정말 조심하십시오. 비중을 줄이고 리스크 관리를 하십시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안 듣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이런 위험에서 빠져나온 개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고맙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자 받자고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했으면 된 겁니다. 그런 분들 잘못해가지고 이 개인들 여기에서 이거는 그야말로 도박입니다. 지금 도박. 주식 투자가 아니고 도박이다. 이건 되면은 좋은 거고 안 되면은 그냥 나락이죠. 이거는. HLB 분석 대한민국 1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업그레이드가 계속되는 그런 유튜버는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저밖에 없다. 제가 장담합니다. 장담한다. 진실은 곧 알게 됩니다. 뭐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될 텐데, 뭐 누가 옆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뭐 박진 어쩌네 그러고 있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금 내려갈 것 같으면 내려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감지 못한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한다.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을 잡아내지 못하니까. 그런 게 실력입니다. 그런 게 분석이고. 그냥 된다.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조금이라도 이상한 흐름이 나오면 얘는 정말 큰일 난다. 이건 허가 무조건 나야 된다 했죠, 제가. 이거는 허가 나고 안 나고가 내년 3월 달에 날짜가 박혀 있습니다, 이거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조건 결과 나옵니다, 무조건. 무조건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서 삐끗한 결과가 나오면 대장이 펼쳐질 수 있다. 이거는 누구도 반박 못합니다. 지금 뭐 바람잡이 같은 이 사람들이 계속 저를 음해하는 그런 뭐 네이버 게시판 이런 거 보면은 음해하는 글들이 정말 많이 뭐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글들 보고 제가 뭐 그렇구나. 그러면서 에라이 모르겠다. 개인들 재산 다 망하게 그냥 놔도 계속해서 된다. 하다가 안 되면 진영훈 회장 탓. 그리고 항서제약 탓. FDA가 약을 몰라 보네. 나중에 꼭될 거다.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그렇게 안 돼. 제가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HLB를 지금까지 차트 분석뿐만 아니고 진행된 과정들, 내용들 사진처럼 거의 제 머리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감지를 해냈겠죠. 다 들어있다.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세력 마음이겠지만 이런 위험한 도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제 역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허가가 나면은 그때 다시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주가가 많이 올라있다. 그럼 그때 들어오면 되죠. 허가 나는 거 보고, 거래량 보고, 힘 보고, 진짜 될것 같다. 청사진이 다 사실이 진짜로 될것 같다. 그럼 그때 들어가도 하나도 늦지 않습니다. 원금 보전을 뭐좀 하거나 손실을 최대한 막아놓은 상태에서, 그러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손실이 아주 엄청나게 커질지, 아니면 좋아질지는 알수 없다. 지금 알수 없지만 3월 달 되면은 결판 나올 텐데 이 3월 달까지 가는 과정이 아직 남아 있다.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남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세력들은 거의 다 빠져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주가를 올려주면서 동아줄을 한번 내려줄지는 알수 없다. 만약에 내려준다면
그거는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제가 자꾸 보라고 하고 있죠. 결과를 보고 만약에 뭐 잘 돼가지고 허가 잘 나왔다, 결과 좋았다, 회사 말이 맞았다 이렇게 해서 잘 나온다 그러면 나중에 사가지고 뭐 50만 원 건다, 나중에 사서 50만 원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회사의 이 과거 상황을 봤을 때 뭔가 잘 진행이 되는 듯 하다가 침묵이 나왔을 때 결과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더라. 저는 그런 부분을 믿는 겁니다. 뭐 데이터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주가의 흐름과 돈의 흐름과 이 HAB라는 회사의 과거의 행적들, 그리고 왜 지금 C2가 나왔는지, 항선은 왜 HAB로 판골 다 넘겨버렸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모든 게 의심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뿐이다. 주가가 뭐 내려가서 제가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이거 많이 내려간다 그래서 다시 살 거냐? 안 삽니다. 우리 회원님들에게 사라고 안 합니다. 사라고 안 할 거고, 이게 만약에 거래가 이렇게 많이 실리면서 확실한 세력들이 돈을 확실히 써서 쭉 밀어올리는 그런 게 보인다 그러면 그때 잠깐 들어서 먹고 빠질 겁니다. 만약 그런 게 보인다면. 근데 그런 게 보여주면 다행이다. 아직까지 이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라. 아니면 본인이 이제 진짜로 될 것 같고 난 여기에 그냥 HB에 끝까지 생을 함께 하겠다 하면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는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무시하시고 된다 된다는 그런 유튜버들 말을 믿고, 또 진영은 99%라고 했으니 그 말을 믿고 C1이든 C2든 상관없다 그런 말을 믿고 그냥 계속 가면 되는 거죠. 계속 가면 됩니다. 계속 가면 된다. 그런데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잘 판단을 좀 하시는 게 좋다. 잘못되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락으로. 다시 뭐 이거 어느 정도 올라간다. 6만 원이 정말 까마득한 가격이 순식간에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잘못되면 6만 원까지 언제 갈까? 몇 년을 기다리면 6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6만 원 어떻게 합니까? 6만 원. 절대 못 갑니다. 절대. 제가 장담하는데 향후 한 몇 년 동안은 절대로 갈 수가 없다. 뭘로 갑니까? 뭘로? 이 시총을 유지하는 게 지금 리보사렌인데 제 CRL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재앙입니다. 재앙. 지금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아니면 또다 지금. 회사도 그런데 지금 와서는 버전에 따라 다르죠. 99%지만 C1이라고 봤지만 이 항서 때문에 C2 받았다.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 항서 때문에 이거 제 CRL이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백업 플랜까지 가지고 있다. 이게 현재 스탠스다. 개인들 잘 생각을 하시고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겠다 싶으면 좀 하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려주는 흐름이 나오면 다행이다. 동아줄이 내려오는구나. 그렇게 보면 되겠죠.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된다 된다 하는데 그냥 대중들이 다 된다 하니까 나도 대중 따라갈 거야 하면은 따라가시면 되는 거죠.